있습니다. 여러분, 우주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닐 암스트롱, 달, 각종 행성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전라남도 고흥군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로 우주센터가 이곳 고흥에 위치해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나로 우주센터 우주과학관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과학관을 꼼꼼하게 소개해 줄 분을 모시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네,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로 우주센터 우주과학관에서 교육팀을 담당을 하고 있는 윤재성 과장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럼 우리 우주과학관 어떤 곳인가요? 나로 우주센터 우주과학관은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등을 이제 실제로 보실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이 돼 있고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움직여 볼까요? 그 전에 네. 여기서 한번 사진 한번 우리 둘이 여기서요? 찍고 할까요? 예. 그렇죠. 근데 여기 얼굴이 들어가려나 모르겠네요, 제가. 어마어마한 게 지금 전시장 입구에 딱 서 있는데요. 이게 대체 뭔가요? 무슨 공장 부품 같아요. 공장 부품, 예. 이 전시품은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향후에 발사될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제작한 우주발사체에 장착될 엔진입니다. 근데 이 엔진은 실제로 나로 우주센터에서 연소 실험을 진행했었던 실제 엔진을 지금 우리 과학관에 이렇게 진행을 해놨습니다. 야, 정말 신기하네요. 로켓의 엔진을 보게 될지 상상도 못했는데요. 아, 정말 벌써부터 너무 신이 납니다. 어서 빨리 또 다음 코스로 이동해 볼까요? 네, 가시죠. 시간 안에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신기한 게 있습니다. 보세요. 우주 체중계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체중계에 굉장히 약하고요.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네. 저를 대신해서 체중계를 실험해 주실 거죠, 네, 팀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로. 우주 체중계는 실제로 우리 지구에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수금지와 목도천이면 아시죠? 네. 그 행성별로 어떻게 실제로 가면 몸무게가 되는지를 실제 관람객분들이 체험해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전시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번 올라가서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올라가면 이제 화면에 이렇게 몸무게가 나올 겁니다. 적정 네. 체중이시네요, 팀장님. 네, 실제 몸무게는 아니고 지금 옷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 요 네. 몸무게가 나올 거고 요 몸무게가 나오게 되면 행성별로 어떻게 실제 몸무게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거 궁금하실까요? 혹시 태양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태양 한번 해볼까요? 네, 태양을 좀 네, 먼저. 지구에서 제일 중요한 태양인데 태양에 실제로 제가 가게 되면 제 몸무게가 약 2.2톤 정도가 될 겁니다. 와, 굉장하죠? 중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럼 네. 우리 미래 세대가 살 수도 있다는 화성도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화성 한번 가볼까요? 네. 화성에 가게 되면 제 몸무게가 와, 약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루빨리 화성으로 저는 이미 가야겠네요. 가시면 좋을 겁니다. 네. 예. 벌써부터 너무 재밌는 체험을 했는데 앞으로의 체험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 코스로 이동해 볼까요? 네. 여기 이렇게 로켓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 장난감 같은 로켓들은 뭔가요? 아, 여기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로켓과 우주발사체의 모형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고요. 여기 순서대로 여기 KSR-1, KSR-2, KSR-3까지는 과학 관측 로켓 모형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여기 있는 우주까지 실제로 날아갔다 우리 국민분들 잘 아시는 나로호 네. 향후의 발사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까지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아직도 나로호가 우주로 네. 출발하던 그 순간을 잊질 못합니다. 굉장했죠. 네. 네, 너무 더 감동적인데요. 네. 모형을 이렇게 하나하나 눈에 담고 네. 그럼 다음 코스로 가볼까요? 네, 이동하시죠. 네. 마치 로켓 안에 들어온 기분인데 아, 맞습니다. 네,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국제우주정거장 안을 모사해 놓은 전시물이고요. 아.
여기는 이제 국제우주정거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이렇게 모사를 해놓은 전시품입니다. 야, 네. 너무 신기해요. 근데 여기 변기 같은 게 있어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변기입니다. 변기. 국제우주정거장은 실제로 우주공간을 돌면서 우주인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설 문제죠. 그래서 배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수한 이렇게 화장실을 꾸며놨고 화장실 안에 정수기도 있습니다. 정수기도 있어서 소변을 봤던 거를 정수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 아, 소변을 정수해서 다시? 네. 마시지는 않고요. 이제 씻는 요 정도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아, 다행이네요. 마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네. 대변 같은 경우는 무중력 상태로 막 떠다니잖아요. 그렇죠.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떠다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바로 포집을 합니다. 진공상태로 포집을 해서 모아서 지구를 대갖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 네. 우주인들 정말 고생이시네요.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아유, 네.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네. 전시를 보다 보니까 눈치가 생겼습니다. 네. 이제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네. 맞춰보겠습니다. 맞춰보시죠. 바로 인공위성! 맞습니다. 인공위성입니다. 네, 인공위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전시되어 있는 여기 인공위성들은 실제 인공위성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한 인공위성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요. 실제 인공위성의 크기, 실제 인공위성에 사용됐던 재질들을 사용한 인공위성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네, 우리 우주를 실제로 돌아다녔던 인공위성도 있습니다. 아, 누굴 것 같으세요? 어떤 제가 또 눈치로 맞춰보겠습니다. 네, 아니 실제로 썼던 거는 항상 허름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바로 이거. 아, 얘요? 네. 얘는 모형이고요. 네, 바로 탈락이고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아리랑 인공위성 5호라고 불리는 인공위성이고요. 현재도 지구 저궤도를 돌면서 지구를 촬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인공위성 실제 인공위성인데 왜 실제 인공위성이 지구에 있냐면 우주에 없고 인공위성을 만들 때는 똑같은 걸 두 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발사했을 때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똑같은 걸 두 개를 만드는데 아리랑 인공위성 5호 같은 경우는 다행히 첫 번째 발사에 첫 번째 성공을 해서 똑같은 인공위성이 여기 우리 우주과학관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와, 네. 아니 굉장히 광택이 나서 이게 실제로 우주를 돌아다녔을 네.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쵸. 굉장히 비싸니까 광택이 납니다. 아, 또 그런... 네. 네, 감사합니다. 또 꿀팁을 알려주셨네요. 이 보라색 색깔이 정말 예뻐요. 이 인공위성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인공위성은 천리안 인공위성이라고 불리는 인공위성이고요. 네. 이 인공위성은 다른 인공위성이랑은 다르게 36,000km 궤도를 돌고 있거든요. 36,000km 궤도는 지구 자전속도하고 똑같이 돌기 때문에 이 천리안이라는 인공위성은 1년 365일 우리나라를 촬영해주고 통신, 해양, 기상의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아, 인공위성 정말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많이 맞습니다. 주는 네. 기계네요. 정말 우리 인류에게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고 이 인공위성을 우주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아까 보셨던 그 우주발사체가 꼭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순수기술로 개발한 독자적인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가 올 10월에 발사될 예정이니까 그 인공위성이 실제로 꼭 성공을 해야지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순수기술로 인공위성을 우주에 올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이번에 발사될 이 누리호가 꼭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전시관 안에요. 아주 흥미로운 물체가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로켓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네. 들어가 볼까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게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 대체 무엇인가요? 네. 여기 지금 보시는 이 로켓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었던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로켓이고요. 코리아 사운딩 로켓이라는 정식 명칭을 갖고 있고 과학 관측 로켓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액체 연료를 가지고 쏘아 올렸던 실제 로켓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아, 네. 사진 촬영도 가능한가요? 예, 여기 안에서는 자유롭게 관람객분들이 사진 촬영하셔서 그 추억들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아,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부모님과 함께 기념 촬영 탁 하면 너무 좋겠네요.
정말 여기 탄 흔적이랑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어요. 팀장님, 이게 네. 뭔가요? 금방 보셨던 그 KSR3에 들어갔었던 엔진이고요. 요거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액체 연료 엔진이기 때문에 기념하기 위해서 실제 서해안에 떨어졌던 걸 인양해서 건져온 엔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중요한 엔진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엔진 중에 하나라. 네. 와, 박수 한번 주고요. 야, 정말 멋있습니다. 올해 10월에 네. 발사될 우리호도 이렇게 엔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유, 네, 너무너무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이 안에 굉장히 푹신푹신한 쿠션도 들어있고요. 이 거대한 물체는 뭔가요? 네. 우리 국민분들이 잘 아시는 나로호에 들어갔었던 부품들입니다. 우주발사체의 주요 임무는 이 앞편에 보시는 저 조그만 100kg짜리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발사해주는, 쉽게 생각하면 택배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택배차. 예, 택배차인데 이 부품은 택배차의 내용물을 상하지 않게 해주는 보호 뚜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쿠션이랑 이런 네, 게 맞습니다. 안에 다 들어있었군요. 네, 팀장님, 네. 택배 상자에 담겨서 발사됐던 네. 모형이 바로 이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요 100kg짜리 소형 인공위성, 나로 과학 위성이라고 불리는 요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발사됐었던 우주발사체입니다. 와, 이렇게 멋진 연구 성과물을 볼 수 있는 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흥일 것 같고요. 고흥에서도 나로 우주센터 우주과학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우주과학관 오셔야겠죠? 많이 많이 오셔야겠죠? 네,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정성껏 설명해 주신 네. 팀장님,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우주개발이 현재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국민분들이 여기에서 실제 우주의 연구 성과물들을 여기서 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에 많이들 오셔서 금방 보셨던 여러 가지 연구 성과물들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팀장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시죠. 나로 우주센터 우주과학관에 많이 와주세요.